반갑습니다, 여러분. 테니입니다. PTS 1기를 무사히 안전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가장 고생이 많고 의미 있었던 우리 지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작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PTS는 수상, 수중, 그리고 육상, 공중을 기반으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7개 대표적인 특수작전 부대의 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분들, 그리고 체험을 희망하는 일반인분들, 살아가면서 힘든 일, 그리고 역경, 고난,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PTS 교과 과정입니다. 우리 PTS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PTS 오리지널, 그리고 PTS 마스터 챌린지,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PTS 오리지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TS 오리지널은 레벨 1에서부터 레벨 3 레스큐 과정까지 수상, 수중과 육상, 그리고 공중훈련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교육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수부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 소위 말해서 부상을 예방하고 사전 경험을 통해서 수료를 극대화시킨다거나 또한 강인한 체력을 만들어서 그 특수부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실무 요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마스터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분들과 또 수험생 그리고 엘리트 체육선수까지 환영입니다. 본인에 대한 자기개발 그리고 자기 극복을 통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도전 프로그램입니다. PTS 오리지널은 한 달에 한 번 실시될 예정이고 PTS 마스터 챌린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PTS 2기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평일 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방법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여서 저희 엑스핏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제작진과 저 테니 그리고 강사진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이런 PTS를 기획을 해서 가장 작게나마는 목적을 가지신 그런 지원자분들에 대한 본인의 수료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저희 국민의 안전, 그런 개개인의 능력을 높여서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그 큰 취지가 있습니다. 패기 있는 여러분들의 지원, 도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핏 테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한 친구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었어요. 그 용기를 갖고 뛰었던 그 모습이 저에겐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육을 받는 그 자세, 그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숨을 30초, 1분도 못 참다가 교육을 받고 나서 1분 30초, 2분.
스트레스 파트에서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숨을 쉬고 싶은 그런 욕망을 몸이 표출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다 참아내면서까지 이제 성공을 다 했습니다. 아, 이 친구는 UDT 교육을 실제로 가서도 잘... 훈련을 입교하려고 준비했었을 때 이런 교육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다든지 운동에 대한 팁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PTS 9번 교육생 김우영이라고 합니다. 딱 한마디로 말해서 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 진짜 돈 주고도 못할 경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는 되게 하기 힘든 경험인데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수료를 하게 된다면 이 교육을 했던 이 교육 자체가 아주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UDT 장교를 준비하고 있는 11번 교육생입니다. 저희는 사실 5일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이 5일보다 몇 배 그리고 몇십 배의 기간 동안 준비를 해주신 PTS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일단 교관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전까지는 아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뭔가 자기 합리화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뭔가 진짜 제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뭘 준비해야 될지 더 명확하게 뭔가 새겨진 것 같아서 꼭 수료를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6번 훈련생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마음만으로 신청하고 도전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도전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자신감 같은 게 조금 느껴지고 도전이 하는 게 낫다 한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UDT 부사관을 준비하고 있는 12번 교육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PTS 공지를 보고 신청하게 되면서 약간 이게 사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많아졌는데 딱 첫날에 교육받고 나서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날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 사이로 교관분들이 막 지나가시더라고요. 교관님들 보고 아 이건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뒤로 5일 동안 교육받으면서 동기부여가 된 것 같으면서 이제 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을 준비하고 있는 23번 교육생입니다. 전혀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관님 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물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수영에 대한 자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두 PTS 훈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5번 교육생입니다.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PTS 교육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마인드셋에 따라 결정되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0과 1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과 경험 한번 해본 것, 이것은 굉장히 나중에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험과 기억들을 나중에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게 된다면 언젠가는 수료할 수 있고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은 꿈을 꼭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번 교육생 김성겸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하는 특수부대원들의 그런 행동은 5분이지만 정말 여기서 하는 아니면 실무에서 지금 현재 복무 중이신 특수부대원들의 그 노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무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하며 또 꼭 수료하여서 그렇게 멋있게 대한민국을 수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저런 것 같습니다. 네. 편집.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수고합니다.